아로한랩 시즌 2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스 가이드인 내용을 보면은 블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 때 이제 포스트 모델 그리고 포스트 모델과 일대다로 연결되는 커멘트 모델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 마지막은 이제 커멘트뿐만 아니라 포스트에 대해서 다중 태그를 다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로그 프로젝트는 세 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포스트, 코멘트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태그 모델을 포스트 모델을 연결해서 다중 태그를 다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포스트에 코멘트를 연결할 때는 별도의 form for helper 메서드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에 다중 태그를 연결할 때는 별도의 폼이 아니라 포스트 폼에 네스티드 폼 형태로 태그 객체를 연결해서 네스티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동시에 태그 필드까지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것을 구현을 합니다. 자, 네스티드 폼에서는 폼4보다도 Fields4라는 폼 빌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이 태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태그 모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커맨드 라인에서 Rails Generate 모델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모델 이름을 쓰죠. 여기서는 이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의 속성, 네임을 String Data Type으로 선언을 하고 포스트에 일대다로 연결되기 위해서 포스트 레퍼런시스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죠. 레퍼런시스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포스트 언더바 id 콜론 인티저 해서 포스트 id의 속성을 바로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포스트에 레퍼런시스라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Raise가 모델을 제너레이트 할 때 태그 모델에다가 belongs to post라는 이 문구를 자동으로 Raise가 추가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post underbar id colon integer라고 해서 지정해 주게 되면 이러한 belongs to association을 연결한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post references를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belongs to post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post.rb 클래스에 has many tags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generate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igration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겁니다. db 예, migrate directory에 timestamp가 앞에 붙는 createtag.rb라는 migration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직접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migration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커맨드 라인에서 rakedb migrate를 하면 바로 이 migration 파일이 실행이 되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텍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텍스의 속성에는 foreign key로서 post underbar id integer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ested attributes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ested attributes라는 것은 하나의 그 모델에 association 연결되어 있는 모델의 속성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sted attributes의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은 그 parent object를 통해서 child object를 생성하고 그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디폴트로는 이러한 nested attributes가 모델에서는 디폴트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nested attribute를 이용한 nested form을 구현할 때는 이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accept nested attributes for라는 class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nested attributes 기능을 스위치 on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parent 모델에 자동으로 어떤 attribute writer의 가상 속성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parent 모델에서 child 모델의 속성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virtual attribute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accept nested attribute for라는 class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auto save 옵션이 enabled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parent 객체에 대해서 save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child object의 attribute 속성들도 같이 동시에 저장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별도의 child 객체에 대한 save 과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를 제가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nested attribute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nested attribute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parent를 통해서 어떤 child 모델에 대한 속성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nested attribute를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accept nested attribute for class 메소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린 attribute writer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association 이름 뒤에다가 언더바 attributes라는 것이 자동으로 붙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여기에 book class가 있습니다. book class는 has one order 모델에 1:1로 연결되고요. 또 이 부분 만약에 pages라는 모델에 1:다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자 이때 우리가 book에 대해서 the nested attributes 각각 author나 pages에 대한 모델에 attribute를 nested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accept nested attribute for 다음에 이렇게 association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rder, pages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동시에 선언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auto save option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에 대해서 1:1로 연결되어 있는 오더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1:1 관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멤버라는 클래스를 여기서는 예를 들었습니다. 멤버 클래스는 아바타라는 모델과 1:1로 연결이 된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Association을. 그래서 이 멤버 클래스가 아바타 클래스의 어떤 속성들을 nested attributes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class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 뒤에다가 association 이름을 써줍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1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raise way, raise 방식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단수로 또 has many 할 때는 복수 형태로 써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has one으로 1:1 연결할 때 아바타 단수 형태로 썼고요. 뒤에 아바타 이렇게 단수 썼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params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hash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 hash 구조는 우리가 active record에서 각 속성을 속성을 할당할 때 그때 쓰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 params에다가 멤버는 바로 이 클래스 이름을 심볼 형태로 쓰죠. 그래서 멤버의 해시 구조에다가 멤버의 속성 중에는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의 해시 안에다가 네임을 잭으로 할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ccept nested attribute for 아바타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attribute writer 가상 속성이 바로 이 association 이름 다음에 언더바 attributes 복수 형태로 쓰는 속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요거는 레이즈가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이 아바타 어트리뷰트라는 가상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또 하나 아바타에 대한 그런 해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모델에는 아이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속성에다가 스마일링이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해시 구조가 사실은 멤버 클래스의 속성 값을 할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람스 해시 구조, 파람스 로컬 변수에다가 이러한 멤버 클래스 오브젝트의 속성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멤버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그때 바로 이 파람스의 변수에다가 멤버라는 키 값을 넘겨주게 되면 바로 멤버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레코드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이 멤버.avatar의 ID 값을 보면은 바로 지금 새로 추가된 값이 2번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멤버.avatar로 연결한 이러한 형태의 association proxy 형태, 요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에다가 이 아바타의 속성 값 중에 하나, 아이콘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때 입력한 smiling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child 객체의 값을 nested attribute 형태로 추가한 예지만은 또 있는 기존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child nested attribute를 지정할 때에 이때는 추가할 때는 id 값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id 값을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면은 해당 attribute 아바타의 2번 아바타의 값을 변경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id 값을 할당해 주고 그다음에 멤버에서 update attribu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멤버의 속성들을 업데이트하라 이런 메소드죠. 그때 이제 파람스에 멤버 키 값을 넘겨주게 되면 바로 이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ID 2번, 아바타 2번의 아이콘 값이 SED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의 아이콘을 확인하면 SED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nested attribute를 이용한 기능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accept nested attributes for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reate와 update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destroy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destroy까지 구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옵션에다가 allow destroy true라는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allow destroy true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요. 이 아바타의 어트리뷰트 속성 중에 언더바 디스트로이라는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의 값을 삭제할 때 요걸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요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멤버의 아바타 어트리뷰트라는 것은 레이즈가 만들어준 가상 속성이죠. 여기에다가 직접 해시 값을 할당해 줍니다. 2번 아이디에다가 destroy를 true로 설정해 줘가지고 아바타 어트리뷰트에다가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멤버 아바타에 이 destroy 값이 true 값인지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marked for destruction question 있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면 true 값이 나옵니다. 왜? underbar destroy가 true 값으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멤버, 페어런트 객체에 대해서 세이브를 실행하게 되면은 오토 세이브에 의해서 자동으로 아바타 어트리뷰트의 2번 값이 디스트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멤버를 리로드 한 다음에 아바타 값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때는 널 값이 리턴된다. 자, 지금까지는 1대1의 관계에서의 네스티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다음은 일대 다. Has many association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그 tried 객체가 이제 하나 이상이죠. 1대1에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건 하나 이상의 tried 객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문장 똑같습니다. 단 has many에서는 post, box 이 싱글을 이 뒤에 써주죠. 자, 여기서도 이제 구현한 거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post attributes를 이제 추가할 때는 아까는 그냥 해시 하나만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복수계의 포스트를 이제 추가하는 거라서 배열 안에다가 각각의 추가할 포스트들을 이렇게 해시 구조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틀 카나리 그다음에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블랭크 값을 할당해 주고 여기에는 디스트로이 속성을 true로 설정해 줬습니다. 자, 디스트로이 속성이 true로 설정되면 멤버를 저장할 때 이 true 값은 저장이 안 되겠죠.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무시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람스의 변수에다가 멤버 객체에 대한 어트리뷰트에 할당할 해시 구조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멤버를 크리에이션 할 때 요 파람스에다가 멤버 키 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저장이 되는 거죠. 이 크리에이트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SQL 크리에이트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멤버 인스턴스로 잡고 멤버의 has many로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의 개수를 보면 두 개가 되죠. 하나는 요거는 삭제될 기능 없고요. 타이틀 1, 2 이 두 개가 이제 리턴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포스트에서 첫 번째 레코드에 타이틀이 뭔가를 보면 바로 이 입력했던 내용이 리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아까는 우리가 allow destroy라는 옵션 썼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옵션이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reject if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reject if라는 옵션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까 여기서 underbar destroy를 true로 줘서 이 값을 삭제를 했지만은 비어 있는 것을 삭제를 했지만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가 reject if라는 proc procedure를 할당해 줌으로써 여기에다가 그 조건을 할당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reject 하죠. 다시 말해서 nested attribute의 값을 저장을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여기다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reject if, proc. proc는, 뭐 아시겠지만, 코드 블록을 객체화한 형태를 proc라 합니다. 그래서 이 proc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 블록을 작성해주게 되고, 여기에 넘어가는 속성은 뭐냐, 변수는, 로컬 변수는 바로 태그. 태그의 하나의 객체의 속성이 attributes 배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attributes 이름은 다른 이름을 바꿔도 되지만, 여기가 통상 그냥 흔히 그냥 attributes라고 썼습니다. attributes에 대해서 태그의 타이틀이 비어 있으면은 그것은 reject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위에 있는 이거랑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ject if라는 거를 옵션을 주게 되면은, nested attribute의 어떤 저장 여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eject if에다가 proc 객체를 넘겨줬는데, 프로코 객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다가 메소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정의를 하는 거죠. reject project라고 하나 이름을 정해서 바로 밑에다가 메소드를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속성 값을 넘겨주고 위와 똑같은 조건조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타이틀이 브랭크이면 reject 하라.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의 차이죠. 위에는 proc 객체를 넘겨줬지만 여기에서는 symbol을 넘겨주고 그 symbol의 이름은 바로 이런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post attributes에다가 id 값을 할당해주게 되면은 해당 ID 값을 그 속성을 업데이트 변경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예에서는요, 멤버의, 멤버점 어트리뷰트 하면요, 멤버에 대한 속성이 해시 구조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멤버의 어트리뷰트 해시 구조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거는 멤버에 대한 어트리뷰트니까 그 안에는 이제 속성에 대한 심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멤버 네임은 조로로 할당을 하고, 이건 이제 그 다음에 포스트 어트리뷰트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할당한 다음에 포스트의 포스트 타이틀을 보면은 바로 요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값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현재 멤버 객체의 어트리뷰트 속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는 멤버의 포스트 객체의 첫 번째 것은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이걸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ID 키 값을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1대1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allow destroy 옵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도 ID 값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업데이트도 ID 값이 필요하겠고, 추가할 때는 ID가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파라미터 로컬 변수에다가 해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멤버의 해시 중에, 멤버의 속성 중에 포스트 어트리뷰트 속성에다가 이렇게, 이때는 hasMany이기 때문에 배열 안에다가 각 레코드에 대한 값을, 속성 값을 해시 구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1번 포스트를 destroy key 값을 true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삭제가 되겠죠. 나중에 멤버를 세이브 할 때 요 포스트 2번은 삭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멤버 어트리뷰트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파라미스 해시를, 해시 중에 멤버 키 값을 넘겨주게 되고, 이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멤버의 포스트, hasMany 포스트에서 detect 블록을 주게 되면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detect 포스트 중에서 배열로 잡혀 있겠죠. 하나씩 포스트 넘겨줘서 그 포스트의 ID 값이 지금 2번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인 것을 찾아내라, 이 뜻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destroy key 값을 true로 해놨기 때문에 destroy key 값을 확인하는 것은 아까 위에 설명했죠. marked for destruction question mark. 이거를 이제 지정해주면 바로 true가 return된다는 거죠. 그래서 marked for destruction은 바로 이러한 nested attribute에서 underbar destroy key attribute 값을 확인할 때 쓰는 메소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멤버 포스트의 그 개수를 보면은 두 개가 return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개를 넣었었죠.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지금 현재 2번을 갖다가 삭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수는 현재 아직까지 이 포스트 2번이 삭제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면 두 개고, 비로소 세이브를 함으로써 삭제가 마크되어 있는 2번이 삭제가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이거를 리로드해서 포스트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요, 하나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nested attributes를 이용해서 그 child 객체를 삭제를 할 때 underbar destroy 속성 값에 true를 넣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true를 할당한 그 값을 할당한다 해서 그 순간에 그 child 객체가 삭제된다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토 세이브 지정이 되어 있는 멤버에서 세이브가 할 때, 세이브 할 때 그 nested attribute 속성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경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mass assignment 예외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utterly accessible이라는 그래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utterly accessible은 메스 어사인먼트라는 걸 먼저 아시죠? 메스 어사인먼트는 폼을 통해서 값을 이제 할당할 때 그때 이제 메스 어사인먼트라는 게 해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킹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폼을 이용해서 값을 할당할 수 있는 속성 값의 화이트 리스트를 어트리 액세서블을 이용해서 거기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트리 액세서블에다 등록되어 있는 속성만이 폼을 이용해서 값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게 레이즈 시스템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폴트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어트리 액세서블 네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네임은 멤버의 클래스의 네임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nested attribute를 이제 쓰게 될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post underbar attribute를 바로 이 옆에다가 추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실제로 그러면은 child 모델에서 데이터 값을 변경할 때 실제로 validatio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멤버 parent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밸리데이션을 지정해 주는데 parent가 없이 포스트가 저장이 되면은 전체적인 데이터의 컨시스턴스가 깨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런 밸리데이션을 적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러한 nested attribute에서 밸리데이션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쌍으로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inverse of라는 옵션을 has many다 지정해 줬죠. 그 다음에 belongs to라는 belongs to에다가도 inverse of를 지정해 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멤버와 포스트가 서로 각각의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것을 선언을 해 주는 겁니다. inverse of, inverse of. inverse of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여기서 멤버.포스트로 접근을 할 때 또는 포스트.멤버로 접근할 때 그 값이 동일한 값을 접근을 하더라도 다른 값으로 인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로 inverse of라는 옵션을 has many belongs to의 옵션으로 지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parent 모델에 대해서 어떤 presence를 validation 하기 위해서는 inverse of 옵션과 같이 연결해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와 태그는 has many의 관계로 연결되죠. has many tags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델을 만들 때 자동으로 추가되는 utterly accessible의 mass assignment whitelist를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레이즈가 자동으로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델이 만들어지면 레이즈는 자동으로 포스트 모델 클래스에다가 utterly accessible에다가 포스트의 속성을 나열해 줍니다. 폼에서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text underbar attributes의 가상 속성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nested attributes에서 폼을 이용한 nested attribute 속성 값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어트리 어스세블에다가 텍스 어트리뷰스를 등록해주고 첫 번째는 has many로 어소시에이션을 선언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어트리 액세스블에다가 텍스 언더바 어트리뷰스를 화이트 리스트의 항목으로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nested attributes를 쓸 수 있게 accept nested attributes for라고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를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이 텍스는 바로 has many association 연결해서 썼던 그 텍스를 여기다 지정해 줍니다. allow destroy 옵션을 true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각 태그에 대해서 underbar destroy key 속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ject if를 옵션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각 nested attribute의 태그에 대해서 값이 blank인 옵션을 reject, blank이냐를 점검해줘서 그 blank인 것은 추가하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옵션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 옵션은 자기가 어떤 옵션을 줘도 상관이 없죠. 필요한 옵션을 여기다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 accept, nested, attribute, for, class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와 같이 여기서는 text로 예를 들었지만 text underbar attributes writer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writer, reader가 아닙니다. writer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attribute destroy 속성을 쓰게 되면 true로 설정해주면 underbar destroy key 값을 우리가 속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true로 설정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reject if 옵션을 이용하면은 조건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에 프로프로 넘어가는 것은 태그 객체에 대한 속성에 대한 어트리뷰트 해시 값이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해시 값 중에 네임 속성의 값을 여기서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 자 요 예는 보면 블로그 프로젝트의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트리를 넘겨주고요. 어트리에는 태그에 대한 어트리뷰트 속성의 키 밸류로 해시로 배열 구조를 넣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태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키 밸류를 또 하나의 블록으로 넘겨줍니다. 여기에는 어트리의 alls ques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죠. 이 alls 옵션에는 alls는 뭐냐면은 이 속성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블록에 평가해서 true 값이 됐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트리를 하나씩 넘겨서 키 밸류를 속성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키 값과 밸류 값을 그때 이제 밸류가 블랭크이냐 다시 말해서 모든 속성의 키 값이 블랭크이면은 추가하지 말아라 무시해버리라 이제 이런 이제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클래스를 만들 때 ne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모델 객체를 만들죠 그죠? 예를 들어 post.new 하면 post instance가 만들어지는 거죠. build라는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build는 new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지만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new라는 메소드는요, class에 대해서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post.new, post class에 대해서 new라는 메소드를 썼죠. 근데 build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쓰지 않고 요것이 쓰는 것은 어디 쓰냐면 association proxy입니다. 자, association proxy는 뭐냐면은 has many belonged 관계에 있는 post와 comment가 있다 했을 때 바로 이 post comments 여기서는 이제 post new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post instance를 만들었고 post는 has many commen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구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 comment에 대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때는 new를 쓰지 않고요 build를 씁니다. 요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저도 처음에 레이즈 처음에 입문할 때 요 두 개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new는 클래스에 대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고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만들지는 않죠. 빈 껍데기 오브젝트를 만들어준다. 마찬가지로 이런 has many 관계, association 관계에서 이런 association proxy에다가 적용할 때는 그때는 new를 쓰지 않고 build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build를 쓴 이유는 뭐냐, 밑에 제가 설명해 놨지만 build를 쓰게 되면은 이 comment에 있는 foreign key, 이 comment에는 post underbar id라는 foreign key가 있죠. 그래야만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foreign key에 자동으로 값을 발빠해 준다. automatic setting한다. foreign key를.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build는 이런 association proxy에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build를 쓰게 되면은 바로 그 comment의 foreign key를 parent key 값으로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식으로 빌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이제 글씨가 작긴 한데요. 자,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코드 베이스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포스트를 추가 변경하는 폼입니다. 폼의 이제 코드 베이스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전에 포스트를 하나 추가하는 게 있죠. 뭐냐면은 네임이 있고요. 그다음 타이틀이 있고 컨텐츠
예? 포스트에 이 값을 이제 폼으로 추가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같은 포스트 폼에다가 우리가 태그를 우리가 추가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너무 여기 폼 빌드로서 로컬 변수를 넘겨준 것은 포스트 폼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폼에 대해서 이렇게 필드, 텍스트 필, 포스트 폼, 텍스트 필, 타이틀, 이것은 컨텐츠를 썼죠. 마찬가지로 포스트 폼에다가 fills4라는 특수한 폼 빌더를 만들어줍니다. 이 폼 빌더는 nested 형태를 유추하는데, 어쨌든 이 field4는 궁극적으로는 form4와 같은 폼 빌더 객체를 리턴해준다라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폼 빌더와 거의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나 이제 fills4는 이런 nested attribute에 대한 속성 값을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의 form builder method, hyper method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text를 쓸 수 있는 것은 association, 다시 말해서 post에 association 여기는 text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accept nested attribute for tex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여기다가 불러다 써서 이러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텍스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홈포 포스트에 대한 것이 서미트 될 때 이런 텍스 어트리뷰트에 이 값들이 담겨져서 전송이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accept 피처 빠졌네요. accept nested attribute for home을 선언하면 여기에 underbar association 붙어가지고 이러한 가상 속성이 parent 모델에 만들어진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fills4를 helper method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form builder의 handler local 변수 값을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변수 이름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코드 분석할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그 폼이라고 이렇게 써주십시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폼, 포, 빌더 변수와 그 다음에 태그 폼하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코드 분석할 때 용이합니다. 자, 어쨌든 이 로컬 변수는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태그 언더바 폼에 로컬 변수, 블록 변수를 넘겨줍니다. 뭐를? 필스4에 대한 폼 빌더 핸들러 값을 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태그 폼 로컬 변수를 이용해서 태그에 있는 속성을 이런 식으로 라벨과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구현 코드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allow destroy를 지정해줘서 사용할 수 있는 언더바 키 값을 여기다 지정해줘요. 자, 이것은 언제 써야 되냐면은 이 태그가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태그를 다 있을 때는 그 태그를 삭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때 각각 태그에 대해서 삭제를 위한 체크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unless 조건절을 여기다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 form handler의 객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new record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태그가 이미 있으면 이미 등록된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underbar destroy 체크박스를 여기다가 두어라 또는 템폼 핸들러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런 조건들이죠. 언네스죠. 언네스요. 언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템폼에 이 태그가 있으면 디스트로이의 체크박스를 여기다가 표시하라.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전체를 서밋할 때 이 태그는 삭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저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을 바로 파샬 폼으로 빼면 전체적인 판독이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그 부분을 텍스트에 underbar-form-html.erb 파일에다가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빼주고요. 그 자리에다가는요.
렌더 파샬해서 텍스의 폼을 여기다가 렌더링 해줍니다. 파샬 렌더링 해줍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폼 빌더에 대한 핸들러 값을 로컬 변수로 넘겨줘야겠죠. 요 로컬 변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로컬스에다가 해시 안에다가 n수의 하나 이상의 로컬 변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파샬의 로컬 변수를 넘겨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렌더에다가 파샬 쓰고 그 다음에 로컬스 심볼 쓰고 해시 구조 안에다가 하나 이상의 로컬 변수를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샬 내에서는 바로 이 로컬 변수를 넘겨준 이 폼을, 심볼 폼을 그냥 로컬 변수로 쓰면 바로 이 포스트 폼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되면 바로 전체적인 판독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파샬로 다 빼주고 전체적인 폼을 리팩토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작고 코드가 적으면은 뭐 전혀 문제는 안 되겠지만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코드가 복잡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메인턴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파샬 형태로 리팩토링 해주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자, 이제는 태그를 추가하는 nested attribute를 구현한 방법을 이제 좀 전에 설명 드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추가한 태그를 봐야 되겠죠. 그거는 하나의 포스트의 show template에다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삽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코드 베이스는 포스트의 show template 5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name, title, content를 보여주고 바로 그 아래다가 현재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태그 목록들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재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as many tags를 불러와서 각각의 태그에 대해서 태그 이름들을 콤마로 구분해줘서 하나의 문자일로 여기다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자, 요거는 여기서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요 maybe라는 메소드, maybe라는 요거는 collect라는 메소드와 같은 기능합니다. 요 maybe라는 그 메소드는요 배열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배열에 대한 메소드. 그래서 루비의 배열을 보시면 그 중에 mayb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의 기능은 뭐냐면요. 요 배열의 각각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이 블록으로 넘겨줘서 각 엘리먼트의 변경된 값으로 바꿔줍니다. 배열을.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건 하나의 배열입니다. 각각의 배열의 엘리먼트들을 엘리먼트의 값들을 바꿔서 배열을 만들어줄 때, 그때 맵으로 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텍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는 텍스 객체에 대한 값들로 되어 있죠. 텍스 객체들이 하나의 배열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배열의 태그의 객체가 아니라 태그 객체의 이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배열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배열들을 스트링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맵을 쓰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너무 지적을 하니까 레이즈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리팩토링 하냐 하면은 포스트 모델을 만들 때 자동으로 바로 헬퍼 디렉토리에 포스트 언더바 헬퍼 .rb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델, 포스트 헬퍼, 엔드 요 두 개 요거로만 이루어진 rb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join text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의 메소드로 헬퍼 메소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변수는 포스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넘어온 포스트 객체의 텍스의 이러한 형태를
진영해 주게 되면은 리턴 값은 태그 문자열이 콤마로 구분돼서 문자열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join tags 그리고 post instance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tags를 보여주는 코드를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ting Started with Lazy의 블로그 만드는 거를 이제 다 끝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총복습을 하죠.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서 포스트 만들고 코멘트 붙이고 태그 붙이는 것까지를 실제 코딩을 해가면서 그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을 하고 저도 하면서도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지적을 해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다가 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코드 좀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레이즈를 프로젝트 하나 만들죠. 레이즈 뉴라고 만들죠. 레이즈 뉴 이제 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3입니다. 현재 레이즈 3.0 시리즈에서.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로컬 개발 환경에서도 나는 SQLite를 안 쓰고 나는 MySQL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이런 식으로 쓰죠. -D MySQL을 쓰면 레이즈 프로젝트가 디폴트로 개발 환경에서 MySQL로 데이터베이스.yml이 세팅이 됩니다. 나 우리 여기서 회사 그냥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디폴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raise new 블로그라고 씁니다. 명령을 쓰겠습니다. 지금 에러 떴죠? 이게 무슨 에러가 났습니까? 자,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터미널의 프롬프트에다가 현재 current ruby 그리고 현재 gemset을 보이게 프롬프트 처리해 놨습니다. 네, 글로벌로 되어 있어요. 네, 현재 gemset 리스트를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실행되어 있어요. 글로벌에 현재 글로벌에 잼 리스트를 보면 저거밖에 없어요. 디폴트로. 나는 지금 현재 레이즈 3.2.6 잼 셋으로 환경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use raise 3.2.6이죠. 자, 그럼 현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레이즈 3.2.6의 레이즈 환경, 잼셋 환경 바뀌었죠? 잼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풀로 지금 잼이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레이즈 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잼셋 이름을 레이즈 3.2.6으로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여기서 지금 환경은 자, 레이즈 3.2.6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즈 뉴 블로그라고 치면 예, 됐습니다. 지금 설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블로그 디렉터리에 왔습니다. 번들 인스톨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번들 인스톨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레이즈를 보면 자, 나오죠. 레이즈 3.2.6 버전이 지금 현재 번들에서 설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자기가 작업하다가 현재 내가 개발 환경에서 작업하는 제임의 버전이 궁금하다 할 때는 저런 식으로 번들 쇼 해당 잼의 이름을 써주면은 현재 설치된 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는요, 방금 아시겠지만 여기에 잼 파일에 예를 들어서 버전이 3.2.6이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3.2.8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를 8로 바꾸고요,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번들 업데이트를 치면 그 해당 바뀐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아시죠? 요것도 상당히 모르면 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우선 로컬로 띄워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닫지 말고
S. 자, 기본적으로 Rails 로컬 웹 서버를 띄울 때 Rails S 하면 되죠. S는 서버 약자죠. S만 해도 되고 서버 해도 되고. 자, 이때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는요. Rails는 3000 포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이제 로컬로 띄워놓고 사용할 때는 포트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내가 3000 포트에다 뭘 하나 띄워놨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트를 뭐 이렇게 다른 포트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기본으로 3000 포트고 다른 포트 쓸 때는 P자 쓰고 그다음 포트 번호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브릭 로컬 서버가 대머리 떴고요. 그다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로컬 웹 브라우저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떴죠. 목표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테스트하기 위한 페이지가 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눌러보면은 개발 환경에 환경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스트를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포스트 모델. 그래서 포스트 모델을 만드는 것은 Rails generator. 자, 이때 generator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가 잘못됐죠? 요거 지정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rbm rc 파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그래서 그 방법은 현재 블로그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rbm rc 대시 두 개 쓰고 rc 쓴 다음에 .9.3p 아까 뭐였지? 아, 저거 194 P194 그 다음에 Rails 자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요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rbm rc 파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안 보이죠? 네. 만들어졌죠. .rbm rc 파일 .rbm rc 파일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됩니다. 자, 에코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 빠져나갔다가 다시 블록으로 들어오면 자 처음엔 요 문구가 보이고 Y 치면 자 이제부터는 이 디렉토리에 이동하면 자동으로 바뀌죠. 요거는 상당히 RVM 쓸 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 Rails Generator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ails 다음에 G를 Generator를 치면은 Rails Generator의 종류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 뭐 Rails에서 쓰는 Generator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면은 컨트롤러, 그 다음에 모델,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스카폴. 주로 이런 걸 많이 쓰죠. 나머지도 다 각각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만 전 다른 건 거의 안 써봤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그것만 써봤어요. 그 다음에는 뭐 커피 스크립트에서 쓰는 jQuery에서 쓰는 뭐 이런 제너레이터들도 있습니다. 특정 잼을 설치하면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잼 설치한 다음에 그 잼을 실제로 코딩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바이스 잼 같은 경우 디바이스 잼을 설치하면요 저기에 Rails G라고 치면 디바이스에 대한 제너레이터들이 리스트가 뜹니다. 여러분 저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뭐가 설치되어 있나 궁금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터 중에서 스카폴드라는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포스트라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타이틀 속성 그리고 이름 속성 그 다음에 컨텐츠는 텍스트 속성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나 3.2점대로 들어오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스트링은 디폴트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네임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 디폴트가 아닌 텍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이와 같이 많은 템플릿 파일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액티브 레코드 모듈을 호출해서 바로 이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이건 앞에 있는 건 타임스탬프고 이 타임스탬프는 LakeDB Migrate가 관리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Post.rb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LakeDB Migrate. 자, 그러면 포스트 복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DB 콘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키마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치면은 MySQL에서는 사실 디스크 포스트 이름이거든요. 여기서는 SQLite는 달라서 .schema post 하면은 포스트의 구조가 나오고 select 문은 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select는 아무것도 없는다. 빠져나가죠? Ctrl T 빠져나가죠. 어쨌든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DB migrate 했고 한번 확인해볼까요?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 손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application.html.erd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조작을 좀 미리 해둔 게 있어서 이걸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는 레이아웃 좀 전에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 scaffolds.css는 scaffold generator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포스트는 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포스트 전용 스타일링을 여기다 기록해줍니다. 스카폴드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스타일링.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전체적인 스프로켓과 전체 스타일셋을 하나의 스타일셋 파일로 합치기 위한 그런 전체를 제어하는 그런 CSS 파일. 자, 레이아웃 제가 추가했는데 요거는 사실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목록 파일. 여기에 지정된 요것들 때문에 밑에가 자동으로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application.css 파일에 요것도 여기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application.css 파일에 스파이더캣스가 다 합쳐서 마지막 파이널 운영 서버로 배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모양이 조금 더 예뻐지겠죠. 에러가 났네요. 뭐가 에러났나? 12번. 네, 에러가 났죠. 왜냐하면 루트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route파일에다가 루트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루트가 커맨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루트는 뭐로 할까요? 그냥 호스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루트를 지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public folder에 있는 public folder에 있는 index 파일, index.html 파일을 요거를 삭제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뭐 올리지만 요게 기능을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삭제해도 되고 뭐 확장자 바꿔버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루트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 스타일리시트하고 전체적인 레이아 파일을 좀 바꾼 데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resh 메시지가 보이고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2. 두 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델을 하나 생성해서 데이터 입출력 삭제도 뭐 가능하겠죠. 삭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자, 코멘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코멘트 객체는 스카폴드를 사실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멘트는 그냥 포스트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키워서 데이터만 추가 삭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델과 컨트롤러 두 개만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레이즈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제너레이터, 아까는 스카폴드 였지만 이번에는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만듭니다. 자, 이때 코멘트의 속성은 뭐가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바디는 이제 텍스트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어서는 안 된 것은 우리가 포스트와 코멘트가 as many belongs to의 association을 연결하기 위해서 foreign key가 필요하죠. 코멘트의 foreign key. 코멘트의 foreign key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post underbar id가 있어야겠죠. 그거와 연결하기 위해서 역시 또 post references라고 쳐주게 되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raise는 comment.ib class 파일에다가 belongs to post를 자동으로 추가해 주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졌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해야죠? db migrate를 해야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comments box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에디터 창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코멘트에 보면 여기에 belongs to가 자동으로 추가됐죠. 그리고 utterly accessible이라는 mass assignment를 위한 whitelist를 지정하는 부위에 body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post.rb 클래스에 가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각각의 속성이 어트리 액세스를 지정이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지정 추가할 것은 as many text가 되겠죠. 포스트와 코멘트가 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다 as many text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옵션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dependent라는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죠. destroy. 그러면 포스트를 삭제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태그가 다 삭제되는 그러한 옵션을 또 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그러면 포스트에 as many text를 연결되어 있고 또 코멘트는 죄송합니다. 이 텍스가 아니죠. 코멘트죠. 코멘트죠. 코멘트. 포스트는 코멘트에 대해서 as many로 연결되어 있고 또 코멘트는 포스트에 대해서 belongs to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ssociation proxy를 이용하기 위한
서로의 어소시션 관계를 모델에서 정의를 해주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라우트에다가도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라우트에다가도 코멘트를 접근하기 위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그 호스트와 코멘트의 그런 연관관계를 라우트에도 다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리소스 호스트에다가 아니 뭐야 이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리소스는 이 코멘트를 접근하기 위한 리소스에 대한 라우팅은요, 이 포스트와 연결돼서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한 과정은 레이크 라우트라고 치면 라우트.rb 파일을 레이즈가 분석을 해가지고 오타가 났군요. 리소스 맞죠? 레이크 라우트를 치면 자,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라우트.rb에 정의되어 있는 라우팅 정보를 이용해서 레이크가 다음과 같은 리소스 라우팅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코딩할 때 쓸 수 있는 named routing 이름이에요. named route 이름. 여기다가 이 named route 이름에다가 underbar path나 underbar URL을 쓰게 되면 해당 오른쪽에 있는 URL 세그먼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접근하게 됩니다. 또 이런 각각에 대한 그 라우팅들은 각각의 컨트롤 액션에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REST 방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해요. REST 방식에. 그래서 실제 URL과 실제 컨트롤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개발 형태를 REST 방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포스트와 코멘트를 라우트해서 두 블록 안에다가 코멘트 지정했죠. 그게 어디에 효과가 나타나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포스트 코멘트 얘는 객각 포스트의 SD 메소드를 쓸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요 밑에 없는 것은 같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named route를 쓰더라도 HTTP 버블을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액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ost comment는 get post에서 index cloud create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new post comment get은 바로 new action과 그 다음에 edit post comment는 edit와 다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장점은 뭐냐면 바로 위에 URL 세그먼트들을 분석해 보면은 바로 포스트와 코멘트가 있고요. 이건 스태틱 세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볼로 연결되는 것은 다이나믹 세그먼트라고 해요. 다이나믹 세그먼트. 이 다이나믹 세그먼트의 심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놈이 바로 params의 심볼 포스트 아이디 값으로 불러올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리소스를 이렇게 두 블록 안에다가 중첩시켜둠으로써 바로 이러한 named route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재 라우팅 작업과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연결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코멘트를 작성하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성하는 걸. 코멘트를 어디서 작성을 해야겠습니까? 코멘트를 작성하는 것은 쇼에서 요 밑에다가 코멘트 작성하는 거를 폼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쇼 템플릿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쇼 템플릿. 쇼 템플릿은 바로 뷰의 포스트에
쇼 템플릿이 있습니다. 쇼 템플릿에 바로 이 요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comment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넣어보죠. 자, 여기다 넣는데 여기다 렌더를 해봅시다. 렌더 파샬로 써봅시다. 파샬. 파샬 쓰는데 어떤 파샬 쓰냐면은 코멘트 뷰, 그러니까 뷰즈 디렉토리에 코멘트가 있죠. 보세요. 뷰즈 디렉토리에 코멘트가 현재 없죠. 없죠. 그래서 코멘트에 대한 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죠? 뷰 코멘트. 그러면은 뷰에 코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코멘트에다가 form html 파일. 자, 그래서 이 comments form은요, 어디서 쓰려고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파샬로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ments form. 이렇게 하면, 이 파샬은요, 이 파샬의 여기서 루트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루트는 뭡니까? views directory입니다. views directory에 comments의 form 파샬을 여기다 삽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되죠? 코멘트 폼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폼. 그 다음에 폼4의 헬프 메소드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뭐가 오죠? 레코드 객체가 와야죠. 자, 레코드 객체는 포스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왜냐하면 포스트와 코멘트가 서로 포링 키가 연결돼서 운동이 되려면은 저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 프록시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멘트를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4에다가 첫 번째 넘기는 레코드 객체는 바로 포스트의 코멘트 프록시에다가 빌드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준다. 그리고 폼 핸들을 넘겨줄 변수를 지정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요 필드 클래스는요. scaffold.cs.scss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요게 이제 폼에 쓰려고 얘네들이 scaffold에다가 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코멘트에 바디를 넣어줘야겠죠. 텍스트 필 바디. 바디 앞에다가 바디라는 라벨을 쓸 필요는 없죠. 그죠? 뭐 써도 되죠.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이 바디라고 써주면 이 바디 심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트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링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바디라고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더 코멘트 뭐 하여튼 다른 말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한번 이렇게 써주면은 바디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스트링 값이 라벨로 지정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더더욱이 이 라벨은 더 필요 없죠. 어쨌든 여기서 바디만 삽입해주고 그 다음에 바디 삽입한 다음에 코멘트를 서밋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클래스를 여기다가 이제 뭐 액션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Home Summit. 뭐야? 했죠? 이거 찾았어? 자, 이렇게 하면은 바디와 서미트가 설명이 됐고 구분이 됐고 대충 된 것 같죠? 그럼 저장하고 여기서 리프레시라는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포스트와 코멘트가 그 has many belongs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parent하고 child. 그래서 폼에 넘길 땐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계열 안에다가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것이 아까 리소스에서 저기 중점 리소스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텍스트 필드가 아니라 여기서 텍스트 에리아. 아무튼 컨트롤이 없으니까 컨트롤을 만들어 봅시다. 코멘트. 코멘트에 크리에이트 디스트로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거 만들었죠. 만들고 두 개 나오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포스트 컨트롤 바 컨트롤 만드는 거예요. 이 디렉트 2 해가지고 포스트 지금 저장은 되고 있어요. 저장은 되고 있는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보이는 부분은 어디서 보이게 할 것이냐? 바로 여기 보이게 하면 되죠. 위치를 찾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현재 레코드를 이제 추가하는 커멘트를 추가하는 건데 요 위에다가 기존에 있는 추가된 커멘트를 보이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Add a comment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실제로 보이게 하면 되겠죠. 자, 보이게 하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comments라고 해주면 자, 요거는 어떤 거나 똑같은 거냐면 요거는 마치 하샤 자, 위에 거와 아래 거는 같은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왜 같이 됐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파샤를 이제 코멘트에다가 코멘트 하나하나 레코드를 템플릿으로 만들죠. 그러면 코멘트에 언더바 코멘트.html.erb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만들면 되겠죠. 코멘트에다가 자, ERB 파일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에다가 컬렉션을 넘겨준 겁니다. 뭐의 컬렉션? 포스트의 커멘트, 복수의 커멘트 객체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이 이 커멘트의 개수만큼 반복돼서 렌더링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거를 아예 이런 식으로만 써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레이스가 이렇게 요 문구를 보면요. 아, 요거 지금 단수를 복수를 단수로 바꿔버리고 여기다가 언더바를 붙여서 요 놈을 찾아간다.
내가 또 거짓말 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자, 여기서 넘어온 거는 쓸 수 있는 로컬 변수는 뭐죠? 커멘트죠. 파셜 파일 이름과 똑같은 로컬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디폴트로. 아, 제가 그 설명드렸죠, 저번 때. 그래서 여기서 요 커멘트라는 로컬 변수에 요 놈이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또 실수하겠다. 여기다 만들면 돼. 그래서 쓰는 로컬 변수는 그냥 파샤 템플릿 파일 이름 그 자체 앞에다가 언더바 빼버린 게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바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div에다가 넣어보죠. 그러면 이제 코멘트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야 되겠죠.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코멘트 페이지 넷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삭제가 코멘트를 또 지우는 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link2에다가 delete라는 걸 해서 뭘 지우느냐 하면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또 실수 안 됩니다. 이때는 뭐냐 어떻게 하냐면은 거꾸로 코멘트에 호스트를 넘겨주고 코멘트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 걸려있는 데서 그 child에 대한 조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delete. 이 메소드는 뭐죠? HTTP 메소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delete를 해줘야죠. 그리고 3.2.7부터인가 6부터인가 바뀐 것이 이 옛날에는 그냥 confirm 해가지고 are you sur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HTTP5에 하고 호환성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데이터 해가지고 해시 해시를 한번 더 둘러싸야 돼. 그래야지 그 워닝 사인 안 보이더라고. 자, 이렇게 하면 보여야겠죠. 짠짠. 다시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삭제를 했는데 우리 지금 삭제 액션을 디스트로이 액션을 안 만들자, 그죠? 이제 추가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멘트 컨트롤러에 디스트로이 지금 안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옵션이 걸렸을 때는 페어런트를 먼저 만들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파랑스의 포스트 아이디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아니죠. 코멘트는 해서 파인드 해야죠. 파랑스 아이디. 자, 그럼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as many comment 중에서 comment id 값이 파라미터 id 넘기십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또 이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comment destroy 하는 부분 있죠. 요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는 두 개는 비어 있는데 똑같이 쓴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그러나 뭡니까? HTTP 메소드는 각기 다 다르다. HTTP 같은 네임드 라우트를 쓰더라도 아까 우리가 링크에다가 메소드에 지정해 준 거, 이거를 뭘 지정해 준 거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디스트로이를 하고자 한 거죠. 디스트로이를 하고자 한 것이어서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다이나믹 세그먼트의 아이디가 바로 코멘트의 아이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 받았죠. 그죠? 파라미터로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이 아이디.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요.
코스트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디스트로이 하고 자 삭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다음에 이제 리디렉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포스트 포스트 쇼 화면을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자 그러면 되겠죠. 돼야 되는데 자 마지막 질문 Are you sure? 여기까지 괜찮았어? 어 됐다. 없어졌죠? 1번 추가하고 자 1번 만들어졌죠? 1번 창작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코멘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빨리 이제 태그를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태그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태그는 좀 전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을 금방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자 태그도 역시 모델하고 모델 태그는 모델만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러는 필요 없죠. 컨트롤러는 필요 없죠. 필요해요? 컨트롤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저 페어런트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raise 모델 태그해서 태그는 네임만 필요하죠. 그다음에 태그 또 필요한 게 foreign key가 필요하죠. 그죠? references 자, 그 다음에 lake, db, migrate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붙여야 될 것이 그러니까 form에서 붙이면 되죠. post의 form을 찾아가서 우리가 붙이는 것은 submit 전에 여기다가 우리가 태그를 붙여봅시다. 자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뭘 넣을까요? 우리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시다. 우리 마지막 거. 그래서 렌더 해서 파샤로 해서 뭐죠? 텍스의 폼 그죠? 텍스의 폼을 넣어야 되고 자 이때 텍스 폼을 넘길 때 뭘 넘겨줬죠 우리가 로컬스에서 폼이라는 로컬 변수로 뭘 넘겨줬습니까 F를 넘겨줬죠 F 폼 요걸 넘겨줬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텍스 폼 파샬에는 폼이라는 로컬 변수와 함께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작업해 줄게 텍스 뷰스 아래 텍스 아래 언더바 폼 html erb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현재 텍스라는 것은 없죠 디렉토리가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금방 이거 텍스 있죠 텍스 만들 여기다가 뭘 만들어주죠? form html.erb를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로컬 변수 뭐가 넘어왔죠? form이 넘어왔죠. 그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ills form 그 다음에 우리가 accept nested attributes form에 지정한 text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F로 F 해도 됩니다. 그죠? 저는 로컬 변수에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에, 필드에서, 여기에, 필드, 라벨은 네임이죠, 그죠? 네임인데 그 다음에는 체크박스죠 아니 무슨 말이야 텍스트 페이 자 이렇게만 하면
또 우리가 뭘 했었죠? 체크박스, 딜리트 체크박스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if, 그 다음에 여기서 폼이죠. 폼 오브젝트가 자, 아까는 우리가 unless 해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폼 핸들러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여기서는 태그죠, 태그. 태그가 persisted 저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은 new 레코드에 반대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new 레코드 하면 이게 new 레코드라는 체크하는 건데 persisted question 하면은 이게 old 이전에 기존의 레코드냐라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기존 레코드냐 그러면 체크박스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라벨을 붙이는데 라벨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F 뭡니까? 체크박스죠. 여기 또 뭡니까? Destroy 이렇게 되는 거죠. 됐겠죠? 뭐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포스트 RD에다가 선언을 해줘야죠. 첫째, 뭘 해야 됩니까? has many text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whitelist에다가 등록해주고, text, 뭘 등록해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ttributes 등록해주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nested attributes를 가능하게 해줘야 되니까, accept nested attributes for of가 아닙니다. for입니다. text. 자, 이렇게까지만 해보고, 입력 부분으로 돌아가서, edit, error 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네, form의 31번, post form의 31번. 뭐, error 난답니다. post form. 아, 이걸 빼먹었구나. 오, 이거 나왔네, 그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 그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나왔냐 하면은, 지금 여기 현재, 텍스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럼 뭐라도 새로운 필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태그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럼 그 오브젝트는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post text 뭐죠? 우리 배웠던 build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떴죠. 자, 그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태그 1. 어, 됐어. 성공했어. 근데, 어, 안 보여. 보이게 해줘야겠죠. 자, 보이게 해주는데, 어디서 보이게 해주느냐? 어, show에서 보이게 하면 되겠죠. show template, view, post, show. 자, 여기서 text는 여기다 보여주고, 여기다가 태그를 보여주죠. text is h2 하고 그 다음에 보여줄게. 우리가 post에 text 그죠? has many text에 아까 쓸 수 있는 array 메서드 map 있죠? 자, map에 넘겨주는 것은 하나의 태그가 블록 변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블록 변수에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를 콤마로 조인해서 문자에도 바꿔주는 이런 코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맵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위에 블록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앰퍼센드 그다음에 속성 심볼을 써주면 바로 위에 한 거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join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커맨드 처리해버리고 자 하면은 자 태그 보였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태그. 자 태그 보였는데 태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니까 이게 표시되잖아요. 여기다가 태그 2 하고 포스트를 저장하면 태그 2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꼭 좋겠다. 자, edit. 그럼 이제 edit 여기부터 되죠. 삭제. 태그 1을 삭제하고 태그 3를 추가하죠. 어? 삭제가 안 됐네? 왜 안 됐을까? 여러분, 왜 안 됐을까요? 그 키 값을 allow destroy, true로 줘야죠. true로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reject, if, proc를 줘주고, proc에다가 모든 attribute를 패시로 넘겨서 attribute에 all에 또 블록을 넘겨서 거기에 key에서 value 값이 랭크냐 그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태그 4 성공했지.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일단 포스트 코멘트 태그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간단한 블록을 만드는 것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Getting started with Rails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Rails 가이드의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또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걸 끝마치겠습니다.